할렐루야. 주일 영상 예배를 함께 하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소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인생은 다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인생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중에 존 낙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 있다. 여러분, 그의 묘비에 쓰여진 글귀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았을까요? 우리 인간은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10대 시절에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이 30대가 되어서는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 낙스는 어떻게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인생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본문 사무엘하 1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이 죽은 후에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의 패전과 다윗의 승전 소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하를 기록한 저자는 왜 시작부터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승전 소식을 대조하고 있을까요?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죽음이 무관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다윗의 왕권의 정통성은 다윗이 사울을 죽임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소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사울의 진영에서 그리고 옷도 찢어졌다라는 것이죠. 머리에 흙이 있었고요.
이것은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장례를 치르는 상주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찾아왔습니까? 아말렉 청년은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 청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어디서 왔느냐? 또 4절에도 보니까요.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또 5절에도 보니까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여러분 다윗은 왜 청년에게 이렇게 취조하듯이 물었을까요? 무언가 이 청년의 모습 속에서 신빙성을 주기보다는 그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무언가 조작하고 있다라는 냄새가 났기 때문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을 그를 급히 따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연히 전쟁터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죽은 사람들의 유품을 챙겨서 그것으로 무언가 유익을 얻으려고 간 것이 아닐까요? 또 어떻습니까? 고대 전쟁에서 왕이 죽으면 전쟁의 게임은 오버입니다. 그런데 치열한 전쟁터에서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서 또 뒤를 돌아보면서 그를 불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화살이 날아오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고향이 어디시죠? 통성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8절에 보니까 사울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아말렉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8절을 보십시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 족속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 아말렉 족속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안락사시켜달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3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이 아말렉 청년은 왜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청년은 다윗에게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라고 하면서 어쩌면 다윗이 어떤 큰 포상이라도 주지 않을까라는 탐욕을 가지고 소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말렉 청년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익을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에도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러분,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보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그가 보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사울이나 요나단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 내신 불쾌한 소식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타이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은 다윗에게 경사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도리어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정치적인 쇼를 행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윗의 마음은 찔렸다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사무엘상 26장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곧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러분,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면 다르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처음부터 그걸 실감했을까요? 그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동안 사울과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하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강하게 몰아붙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로 삼고 회유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나중에 현상수배까지 내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과 다르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사울만 아니었어도 일평생 요나단과의 다윗은 영적인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도 죽고 요나단까지 죽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악연도 이렇게 끝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울은 다윗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자의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맡겨드렸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여러분이 용서하기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도저히 인정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이 다시 아말렉 청년에게 묻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왜 또 다윗이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봤을까요? 이미 8절에서 그는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너는 어디 사람이냐고 다윗이 물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다시 한번 그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아마도 아말렉 사람은 다윗의 이 적대감을 의식한 나머지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저는 한국에 온 다문화 사람이에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해 곧 죽으니라.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말렉 청년은 다윗을 의식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야 세상의 반칙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 2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에게는 말씀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칙에서 멀어지면 반칙이 훨씬 더 지름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요셉이 생각이 났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죄라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마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야 세상의 반칙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 좀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 좀 살려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다윗의 신복으로 쓰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던 이 아말렉 족속은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만나기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마치 아말렉 족속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 정도는 괜찮아 마치 사탄이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듯이 우리에게 그 선을 넘어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최근에 참 인상적인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과 존 이나주라는 워싱턴 대학 법대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부제를 보니까 참 와닿았는데요. 차이를 품되 구별되어 세상을 섬기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 죽었으니 나 이제 왕 되었다고 그간 사울에 쫓겨 다니면서 서러웠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셨다라고 신이 나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소유하고 싶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항상 옳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때도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호령해서 자신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다 진멸할 수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끝까지 옳은 길을 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새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하반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 속에서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존 낙스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반칙을 분별하는 차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며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며 그래서 세상의 반칙을 분별하며 세상의 그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에 전염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보내면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의 시간표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모든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존 낙스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 시대의 청소년들 위에, 학업 위에, 진로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